그동안 왜 하우스 오브 플레이 플레이 안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찍었었던 게 히쁨이와 럭셔리 배 꾸미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하우스 플리퍼입니다. 히쁨이랑도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히쁨씨. 아. 이상한 쉬는 소리처럼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지금 거의 반년 정도 만에 지금 킨 것 같은데 그동안 왜 하우스 플리퍼 플레이 안 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찍었었던 게 히쁨이와 럭셔리 배 꾸미기였거든요. 아마 그 뒷내용이 더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간헐적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이브 파일이 소실되는 그런 오류더라고요. 완전 그냥 초기화가 돼가지고 제가 하우스 플리퍼 완전 처음 했을 때와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돈도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됐었다가 겨우겨우 가까스로 복구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와 히쁨이가 열심히 꾸며놨던 거는 복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그냥 해야지 이렇게 계속 마음만 먹고 미루다가 이렇게 거의 반년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우스 오브 플리퍼 뭐 DLC도 추가로 나왔다고 하고 이대로 계속 이걸 버려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럭셔리 배 꾸미는 거 뒷이야기는 이 영상 뒤편에다가 올리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배를 그냥 완전히 마음 뒤편에다가 네. 버려두고 새로운 맵을 구매해서 그거를 꾸미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응. 그래서 그걸 할 거야 오늘. 그게 뭔데? 패츠 DLC 첫 주문 완료하기. 이 새로운 목록이 떴잖아. 강아지 고양이를 데리고 할 수 있어. 오늘은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꾸미는 거를 하지 말고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약간의 우리 취향을 곁들여서 꾸미는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 자, 오늘 그러면은 첫 DLC 하우스 플리퍼 패츠. 네. 새로운 맵을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 집인가 봐요. 네. 무단 침입자? 무단 입주자. 멜리스 핀만 항상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어느 외로운 길에서 배고프고 아픈 토끼를 만났습니다. 아, 토끼가 무단 입주자란 뜻이네. 오, 집이 되게 이뻐. 우와 대박. 이 집 내가 아주 망쳐주겠어요. 아니 잘 꾸며주겠어요. I have sailed the oceans, climbed Mount Kilimanjaro, and driven a dog sled in Alaska. But house renovation is not really my thing. 이건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이렇게 썼노? 우와 다락방이다. 성공했구나. 다락방 넓어 진짜. 좋은 데 사네. 살 수 있어요. 여기 이 집을 혼자 산다고? 이야 좋겠네. 아, 이제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얘. 진짜. 저도 그 집의 토끼가 되고 싶네요. 무단 입주자. 일단 제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 이거 봐. 이래서 내가 잔디 있는 집에 안 살잖아. 잡초를 다 밀어버릴까?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잡초 판정이거든? 너? 이거 말고 이거. 응. 이것만 다 치우면 돼. 그러니까 이 잔디를 밀 필요까지는 없어. 왜? 그니까 우리는 손님의 주문만 달성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님이 지금 잔디까지 다 정리해달라고 하진 않았어. 야 그런 거는 손님이 얘기를 안 해줘도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다음 커스텀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너무 서비스잖아. 이것도 다 노동력과 시간인데 손님 관리 너무 철저하게 해주는데? 잔디 깎기는 서비스고 나중에 네이버 리뷰 잘 써달라고 얘기해야지. 보자. 이건 너무 시간 낭비야. 우린 어차피 할 것도 많다고. 잡초만 제거를 해주자. 그럼 자기도 제거할 거야. 쓰레기도 버려야 돼. 밖에다 내놨네요. 쓰레기는 다 버렸고 이제 잡... 아 징그러워. 아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난 나비가 이뻐가지고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와 나비 너무 이쁘다 이럴 줄 알았더니 징그러워 이러고 있네. 아 왜 감수성 다 어디 갔어? 아 나 곤충 안 좋아해. 좀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선사해줘. 나비 보면서 징그러워 이럴 줄 알고. 편집 다시 따자. 다시 가봐. 야, 이미 늦었어. 와, 왔어 옆에 있어 자기야. 어디 오 나비네요.
좀 더 가까이 가면 아 진짜 이럴 것 같은데 자기가. 아니야. 이제 정원 쪽은 다 했어. 이제 보이지? 여기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단 말이야. 넹. 먼지 닦기. 헤라스 쪽도 먼지가 있어. 할 일 많네. 벌레를 들고. 바닥도 엄청 더러운 거 아니야? 헤라스가 여기가 더럽네. 맞네. 어? 강아지 발자국이 있어. 개가 여기 들어왔네. 그러네. 이놈 새끼 어중간에 아, 으악! 똥 퍼져! 똥을 싸놓고 이놈 새끼는 잡아가지고 으악! 똥 퍼지는 거 봐. 너무 싫어. 이놈 새끼만 잡아가지고 어이? 으아 이게 뭐야. 닭 트랙이 아이가 이거. 이거 쿠션 트랙이네. 아니 너무 리얼리티 하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진짜. 어머 어중 새끼 저거. 어머 진짜. 넌 나갈란다. 근데 확실히 그동안은 똥 오줌 같은 거를 치우지 않았었는데 이제 반려동물들이 등장하면서 똥 오줌에 대한 맞네. 거를 되게 구현을 잘 해놓은 것 같아. 이게 솔직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요소거든. 그럼요. 원하는 으악. 거를 똥 미치겠네 이거. 그냥 주워 비닐로 줍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아 왜 똥 묻은 대걸레로 딴 데를 닦고 있네. 아 불편해. 불편해. 이놈 새끼 어디까지 올라갔노. 죽고 싶나. 바닥에 이래 똥 칠갑을 해놓고 아휴 돌아비겠다 돌아비겠어. 자기 집인 줄 알았어. 어 깜짝. 왜 Seriously? There's a dog in my house? 개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숨어있었나 봐. 아 깜짝아 나 진짜 귀신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귀신이야. 야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왜 그렇게 비명을 지르냐고. 아 진짜 놀랬어 진짜 자기야. 너무 놀랬어 나 지금 뒷목 당겨. 네, 귀여워. It's Morgan. It looks like this puppy needs 강아지가 집이 필요하대요. Do you want to adopt him? 어? 입양을 한다고? 저게 선택지가 나왔는데? 내가 그냥 입양을 할까? 아니면은 이분한테 전달을 할까? 그럼 이거 입양해봐. 그래? 첫 만남인데 그러니까. 입양해야지. I'm sure the two of you will get along in no time. 이 아이의 이름은 비명이야. 자기가 첫 만남 때 비명을 너무 질러가지고 아 귀여워. 아 뭐야. 가서 네가 청소해. 네가 똥오줌 싼 거 빨리 가서 치워. 아 맞네. 똥오줌의 주인이 얘였네. 빨리 치워. 저 살 찡그봐라 저거. 어디서 저렇게 많이 먹고 왔노. 스크림 어떠냐는데. 괜찮다. 크리미. 성이 스고 크리미. 이름이 크리미인 좋아. 거야. 크리미. 저 귀엽다 크리미. 이름은 크림이지만 성이 스란다. 스크림. 이거 뗄 수 있는 건가? 어, 그러네. 으악! 어떤 새끼들이 있는 새끼들! 아우! 기둘기! 아, 진짜. 으!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 끔찍스! 근데 여기 집 되게 좋다, 구조가. 엄청 그러게. 좋네. 그러게. 너무 이쁘다. 날 좋은 날 저 지붕 위에 올라와가지고 막 납작 복숭아 먹고. 너 거기서 뭐하니? 빨리 가서 네가 어좀 치워! 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쓰다듬어 보자. 귀여워. 어, 너 팔털 뭐야? 내 털 아니야. 강아지 털이 아니라 내 팔털? 어 뭐야 내 털 아니에요. 내 팔 아니야. 야, 내 팔도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누르면은 날 따라오는 상태가 되는 건가? 어, 교육이 잘 돼 있네. 그러네. 간식 주기가 있어요. 앉아. 앉아. 옳지. 자. 아이고 잘 먹어요 우리 강아지. 우리 뽀꼬처럼 아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군. 오. 열어봐. 아, 풀냄새. 으야. 여기 뭐가 있네요. 뭘까요? 도끼는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이라 놀이를 위한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좋은 옵션은 풀어 키우는 것이지만 때로는 집에 다른 동물이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계단이 있는 경우엔 닫을 수 있는 도끼장이 더 안전할 것 같군요. 이 강아지는 내가 그냥 데려갈 거고 이제 토끼만. 입주자의 토끼. 그치. 그니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정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털 알레르기 있나봐. 스크림이. 근데 여기는 바로 계단이라 여긴 닫힌 토끼장이 나을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닫아야지. 계단 굴러떨어지면 어떡해. 그치. 토끼는 뭐 이렇게 내려가길 잘 못한다며. 오케이. 여기서부터 해야 할 거를 해보자. 로빈 미다지 문. 검은색, 흰색, 어두운 갈색이 있어. 여기는 흰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원목이라서. 여기다 이렇게? 응. 조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딱 맞춰서? 아 여기 이렇게 뒤에요? 정중하기 좋을 것 같은데 싫어요. 벽이 두꺼워가지고 저쪽 밖에서 보면 또 안 예쁠 거란 말이야. 그럼 중앙으로 하자. 오 좋다. 이거 봐 이렇게. 아유 우리 강아지 일로와 여기 와서 똥 싸야 돼 알겠지? 이제 온나 우리 똥강아지 여기다가 두고 밖에 있어. 잠깐만. 여기 울타리야. 색깔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거 왠지롱? 외로롱? 왠지목? 왠지목? 왠지목. 다른 것도? 시원한 참나무. 차가운 참나무. 왼쪽 왼쪽. 시원한 가을인데? 그러네. 다른 것도 없어. 맞는 게 없어. 와, 와 뭐야? 이거 예쁘다. 아 싫어. 라우지. 똥도 잘 안 보일 것 같아. 똥 사놓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하자. 으아. 잘 어울리는데? 오우 커. 어 뭐 토끼가 뭐 3만 원. 어떻게 둘까? 이렇게? 저쪽 왼쪽은? 이쪽. 어 반대편이 없잖아. 아 여기네. 어 여기네. 야 이 자리네. 그냥 딱이네. 여기로 하자. 됐어. 어 뭐야 이거 뚫고. 어 뭐야 안 예쁘다. 아 여기가 아, 지금 똑바른 사각형이 아니라 아 살짝 약간 아 왜 이따구로 깔아놨지 이걸?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그래 똑같은 것 같은데 사이즈가. 맞다. 그래 얼추 어, 맞네. 어, 어 여기네.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가 딱 맞네. 그 왼쪽 코너형 소파래. 어디다 놔둬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 이건 밑에 놔둬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여기다가 다 둬야 돼. 아 그래? 여기다! 이렇게. 너무 구석인데? 그럼 뭐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둬? 일단 뭘 사야 되는지 일단 생각을 해보자. 아니 일단 강아지를 다시 데려야 될 것 같아. 너야 아직도 거기 있니? 따라와. 얘기가 일로와 크리마.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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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 놀이 할까? 얍. 자! 우와! 닫아 이제. 닫아. 닫아. 아, 오! 어? 뚫고 나오네.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거 잘했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중성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나 책상부터 하자 그럼. 그래. 올블랙 예쁘다. 이거를 책상 그. 어디야 놓을까? 여기 오른쪽에 창문 밑에. 어 여기 딱이다. 엄청 힐링 될 만한 거 같다. 의자도 올블랙이야? 응. 어 이건 이렇게 할까? 아주 예뻐요. 야 여기 앞에서 이제 작업하다가 창문을 싹 보면 캬 피톤치드 냄새 캬. 다무용 램프. 좋아요. 너무 빛이 약하지 않아? 천장 조명. 스위치가 없어. 있어. 오, 우와, 야, 엄청 되게 밝아요. 밝다. 하나 더 해놓을까? 하나 더? 아 어차피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네. 근데 나 이거 나무 여기 쪽에다가 설치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왜 안 되지 또 이건? 아니 여긴 되는데 왜 여긴 안 돼? 그러게. 개 때리고 싶네. 아 좋다. 좋네 좋네. 야 엄청 좋다 여기 넓고. 여기 조명색이 너무 예쁜데? 응. 에어컨 설치. 나도 저런 데서 자고 싶다. 자기 나 저런 데 가고 싶어. 나 저런 데 이사 가고 싶어. 저런 데 사고 싶어.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돼. 자기도 그래? 나도 그런데. 그럼 못 사는 거지 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유감. 됐다. 그 다음에 소파를 둬야 되는데 소파 무슨 색으로 할까? 초록색 파란색 레바고 저거. 이거? 응. 어 별론데. 이게 제일 낫다. 그러네. 이걸 어디다가 두지? 여기 뒤에 두자. 여기? 어 여기 쉬게. 어 근데 일어나. 내가 아까 이렇게 두자고 했는데 네가 너무 구석져가지고 싫다며. 아니다 자기 여기 두자 그랬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두자고 했는데 자기가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 두자고 했는데 여기도 별로라고 했어.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이 약 물고 얘기하지 말아라. 모르겠어요 그러잖아. 아이씨 이거를 여기? 이건 밑에 놔둬야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여기다가 다 둬야 돼. 아 그래? 어디다가 두지? 거긴 진짜 아니다. 아니 이 정도 거리감을 딱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커피 테이블 제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응. 일단은 가구는 다 사놓고 다시 재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테이블 조명 짠. 와 너무 예쁨. 어두운 발받침대가 있네? 발받침대 색깔은 왜 이래요? 정신이 많네요. 뭐야 개 커. 이게 어딜 봐서 발받침대야. 정신 나갔어요? 어, 발이 무슨 진격의 거인 발이니? 여기 강아지 데다가, 자면 되겠다. 아무데나가 아 둘게. 강아지 우리 애지. 어? 이거 여기다가 두는 건가? 어 예쁘다. 어 이쁘네. 어, 귀엽다. 잘 어울린다. 서랍장도 둬야 돼. 서랍장은 아, 여기지. 색깔 그걸로 하게? 미쳤어? 뭘 하고 싶으신가요? 시커먼 거. 아 너무 좀 구려 보이지 않아? 이거 너무 창고에서 갖고 온 거 같은데. 그러게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 아니면 검은색이 차라리 낫다. 찐 검은색이. 아니 그냥 모든 게. 이걸로 하자. 되게 적국지 같아. 싫어. 적국지라니. 그냥 디자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시커먼 색깔로 하자니까. 이거? 아니 저거 모든 색깔 L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디다가 둘까? 어, 여기 딱 공간이 남는데? 여기다. 아니 약간 애매하지 않아? 자기야 여기 안 그래도 구석인데 조명도 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것 같은데? 은신 썼어. 그럼 오른쪽 봐봐. 여기. 여기? 어. 여기 괜찮네. 작은 토끼. 아 귀여워. 소파에다 둬야지. 올라와. 아 왜 또 안 둬줘. 진짜 미친 똥개. 바닥에 친구 친구. 어, 친구네. 얘 친구네. 친구? 넓은 카페트. 라지 사이즈. 이거 어때? 싫어. 어 어때? 뭐야 이거 썩은 쫀디 같아. 나 쫀디 짱 좋아하는데. 어휴 근데 민트 맛. 아까 저게 낫다 그린. 저거? 응. 무난하네. 완전 크다. 여기에다 딱 중앙에다 두면 좋잖아. 소파 밑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어 그렇게. 그럴듯한데? 그렇지. 근데 그럼 소파가 여기가 위치가 고정이 돼버려. 안 그럼... 바꿀 거야? 아니 좀 생각해보고. 어 근데 이렇게 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여기 공간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러네. 뭐 내 집 아니니까 대충 해야겠다.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야. 자기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어, 이 소파를 들어봐. 벽 쪽을 보게 해봐. 이 오른쪽. 왜 벽 보고 있어? 난 진짜 별론 것 같아. 그거 들어봐 좀. 어. 아 거기. 거기. 그거를 여기 두는 거야. 오. 어 그리고? 이 소파 바로 창문 아래에다가. 아니! 이렇게 보는 건 어때? 아니야. 그렇게 화낼 것까진 없잖아. 내 의견도 못해? 어 못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좀 뭔가 그 나뉜 것 같지 않아? 봐봐 이렇게 올라왔어. 응. 좀 별론 것 같아. 소파가 너무 앞에 있나? 응. 뭐 여기 TV가 있다면 또 몰라. 그럼 저기 벽에 붙여봐 다시 그럼.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서? 짜잔. 응, 그래, 그래 훨씬 거실 느낌이 나네. 그래. 근데 참 집이 휑하다. 뭐 물건도 안 어쩔 수가 없어. 손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거든. 허헐. 자 내려가서 이제. 오! 집이 꽤 이쁘구만. 그러게. 좀 더 잔다 얘. 질투나. 일자 소파를 팔아야 돼요. 요거랑 으아! 요거 진짜 까무시 걸린다. 나무 커피 테이블 까다. 커피 테이블 이것도 팔아야 돼? 억새풀도 팔아야 돼? 날 팔... 뭘로 보는 거야? 아이씨 그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아 구매하기였구나. 아 구매하기였구나. 야 근데 식탁 바로 옆에 라미네이트가 있으면은 뜨겁지 않나? 따뜻하겠지. 자 아주 왼쪽 코너형 소파. 아니 저 친구 아니 왜 이렇게 큰 거를 사? 우리 막 싸우나? 우리 좀 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넓은 집에 지 혼자 살지. 곧 예산이 모두 소모됩니다. 어쩌라고요? 손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구만. 까라면 까야지. 맞아. 카페 테이블? 빨간색. 으악! 꺼져. 사페리아. 어, 아니야. 그렇게 참냐고? 저 색깔로 해보자 오른쪽. 으악. 아 뭐야? 썩었어. 다 썩은 거 같아. 흰색은 어때? 어, 엄청 크네. 괜찮은데 근데? 세부 포인트를 주는 거지. 어 이건 괜찮다. 티도 안 나네. 앉으면 티나. 누워야겠는데? 어? 나와라 녹색풀! 색깔 뭐야? 뭐가 달라지는 거야? 뭐지? 뭐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졌네. 어? 뭐야? 왜 사기 쳐? 초록색 눌러봐. 어? 오. 아 뭐야 초록색 바뀌네. 이거 왜 적용이 안 되지? 핑크색 해봐. 핑크색. 핑크 뮬리. 어 예쁘다 이걸로 하자. 어 예쁘다 찾네. 예쁘다. 어 예쁘다. 야 집 엄청 예쁘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집이 엄청 이쁘다. 그러니까 나 소파가 되게 과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괜찮네. 않네. 가족들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어. 부엌이 어디 있어 근데? 저쪽 오른쪽. 여긴 뭐야? 비어 있는 방이야. 자기 가둬놔야겠다. 잘 말 안 들으면. 아 부엌이 여기 있구나. 어 괜찮은데? 야 부엌 진짜 넓다. 요리할 맛 나겠다. 질투나. 아 욕조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정원 비둘기장. 오 어, 색깔 이쁘다.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개커! 살짝 뭔가 좀 으스스하다 근데 무섭다. 이게 잔디를 다 안 밀어서 그래. 이쪽은 서비스 해드렸고요. 아. 나머지는 알아서 미세요. 아. 끝! 끝이야 벌써? 어디 전과 후 볼까요? 4! 아 크리마! 자! 와! 예쁘다. 전과 미쳤고요. 슝! 부엌은 뭐 딱히 꾸민 거 없으니까. 슝! 반만 내기. 뭐지 저 찝찝함은? 크림이 버리냐고? 뭐 따라오겠지. 크림아. 아 따라왔어. 아 뚱뚱해 뚱뚱해. 야 근데 너 진짜 뚱뚱하다. 진짜. 너 살 좀 빼야겠다. 아빠랑 운동장 세 바퀴 돌고 오자. 자기야 여기 곧 이사 갈 거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집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한 뭔가를 좀 더 볼까? 아니 봐봐. 계전용 러닝머신 있어. 밖에 그죠? 산책시켜주는 게 훨씬 좋다. 그건 그렇지. 우린 마당도 있잖아. 맞아. 일단 개밥 그릇. 응. 잉 좋아. 밥 먹어. 가서 밥 먹어.
미안해 부부야. 아니야. 아니야. 애들 이렇게 딱 조면은 애 산책 갔다가 딱 돌아가지고 밥 다 먹고. 아 너무 맛있어요 엄마. 쿠션 방석 애 자는데 넌 똥색이지 않아? 어 크림색으로. 크림이니까. 오, 예쁘다. 크림아 어딨어? 크림아 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너 일로 와. 크림 일로 와. 너를 위해서 슈 우리가 침대를 샀단다. 자 쭉. 옳지. 누워. 아이고 착해라.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냐. 어 이름을 할 수 있네. 그러네. 스크림. 아기 강아지 스크림. 어? 얘 시간 지나면 잘 와요? 대박. 요청사항은 위생 자기야. 어 이제 요청사항이 생기는구나. 그냥 장식이 아니네. 그러네. 대형견 욕조로 사야겠지? 그치. 나중에 자라면 대형견이 되니까. 그럼 일단 자리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와 진짜 크다. 바깥에서 씻겨야지 얘는. 딱 맞네. 딱 맞는다 그지? 그러게. 스크림! 스크림아! 일로 와봐. 아 싫어 싫어! 아. 물맛 좀 봐라! 푸르르르르. 알려. 됐어. 한번 쓰다듬어주고. 오! 애가 깨끗해졌어! 그러네. 아까 꼬질꼬질했었는데. 어. 털이 뽕실뽕실해졌네. 혹은 우리로 놀아주라는데. 반려동물은 지금 바쁘대요. 긁느라 바쁘대. 다음에 하지 뭐. 걔가 이거 상전 아이가 상전. 걔가 바쁘다고 내가 어? 놀아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 야 우리 집 좋다. 우리 좋지. 여기 자기 방이잖아. 블랙이 핑크 방. 오랜만에 좀 추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도나 여기 보니까. 아니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이 화장실이 아니라. 마무리 짓고 가자. 자 오늘은 펫 디엣이 손님 입맛에 맞춰서 가볍게 즐겨보기만 했고 다음에 집 구매해서 또 해보죠. 당분간은 제가 솔로 해. 아, 아 뭐야. 크림이 나왔어. 솔로로 그 손님들 주문을 다 받아서 플레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희쁨이 불러가지고 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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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다 할게요. 뭐야 엉덩이 비벼 귀여워. 자 그럼 마치도록 합시다. 녹화 종료. 이번에 엄청 이쁘게 열심히 꾸몄던 배 한번 이렇게 싹 둘러보고 엄청 이쁘게 잘 꾸몄어요. 우리 자기가 아, 뒤에서 자고 있는 동안 식탁을 3시간이나 투자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저기 옆에서 내가 앉아있고 맞은편은 윤두준이 앉아있으면 완벽. 나는 서빙. 자기 지하에 가서 청소하고 있어. 으야 넓은 전기 바이오 벽난로. 하지만 벽이 없어가지고 벽이 부수지 못해. 그러네 이거 벽 환장 아니네. 어, 여기 뭐야? 너무 짜증나 어떡해. 어, 가다가 대가리 박는다 야. 탱.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기? 아 유. 밝은 색으로 해야지. 검은색 싫어. 검은색 싫어. 밝은 색 할 거야. 검은색 안 하면 끝이야. 끝. 끝. 맘마 메야. 2층을 자기의 화실로 만들자. 일단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꾸며봐. 2층을 나 아무 터치 안 하고 있을게. 자기가 꾸미고 그리고 내가 꾸며보는 거지. 좋아 하고 있어봐. 나 화실 갈게. 어 레이터. 자기야 내 한계야. 자기 작업실로 꾸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자기가 이제 손 봐줘. 그냥 집 같네. 연회장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 이건 예쁘다. 아니 너무 집처럼 꾸며놔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이거 봐 여기는 살짝 럭셔리인데 위에는 너무 자취방 같지 않아요? 풀님이 안 가면 몇 점? 한 2점?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쓰레기 새끼야. 으야 그럴까인가? 괜찮죠? 이거 봐 여기서 인스타 다 후훗 오빠랑 분위기 좋은 데이트 하트. 오늘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 밖에 좀 안 나가나 이런 느낌?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얘긴데 이거 다 팔면 좀 그렇겠죠? 아니 여기서 내가 이제 멋있게 꾸미는 게 나의 그거인 거지. 나의 멋있게인 거지. 그러니까 다 엎어본다고 얘긴 했는데 또 다 엎으면 더 서운하다 얘가. 미안하다. 잘 가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많이 참았음. 날 욕하라면 욕해라. 하지만 후회는 없다. I am my mom. 얼마나 바뀌었어? 한번 보자. 어? 짜자잔. 짜자잔. 어디 갔어?
되게 사랑해. 어떻게 막인 거야? 바유. 이렇게 해서 싹 올라가면은 그래서 사진 찍고 커피 받아가지고 아무 때나 앉는 거지 계속. 카페 같다 카페. 그런 느낌으로 꾸며봤어. 여기가 제일 명당이네. 근데 여기는 혼자 앉아 있어야 돼. 아니야 넓으니까 둘이 앉을 수 있어 낑겨서. 어깨 너무 하고.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으야. 내 페인트 다 어디 갔노? 아직. 두둥.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저거 마시게 할래? 왜 이렇게 비생산적인 짓만 골라서 해? 저 마시면 누가 좋아? 어? 네가 마시고 죽어도 내가 손해고 내가 마시고 죽어도 네가 손해야. 누구 좋으라고 처마시냐고 저거. 우리가 좋죠 이러는데. 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너네 말고. 어 이 복도 좋아. 어 까만 게 아주 고급스러워요. 이빨 끔해지겠대. I am my mom. 일단 이거부터 빨리. 왼쪽 분홍색 패널이거든? 왼쪽에?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맞는 거 같아. 눌러봐. 아니, 이거네! 이거네! 그지? 그래, 이거지? 어 그래. 아! 아 깜짝아 뭐야. 이게 뭐야! 끔찍해! 잘못 샀네. 아 밑에 봐봐. 이거네!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라고! 이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그거 맞아. 일단 뭐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아니면 넌 뒤지는 거야 알겠어? 맞으면 니 난 뒤지는 거야. 둘 중 하나는 죽겠군. 마음의 준비는 됐나? 이게 맞다니 제기랄. 으야. 괜찮은데? 이걸로 하자. 와 딱 됐다. 오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바다 같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자 이제 자기야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하러 가자. 어, 잠깐만. 스트레칭 하고 올게요.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걸로 해야지. 이거 예쁘겠죠? 오 벽지가 엄청 예쁘게 발린다 그죠? 우와! 아 너무 예쁘다! 그치? 자기 페인트 안 팔았지? 검은 색깔. 내가 들고 와야지. 뭐야 왜 귀여워. 자기야 그거 대걸레야. 아! 아 그렇구나. 맘마메야.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꾸며놨는지? 응! 와! 예쁘지? 이 침대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내가 샀어. 딱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침대 아니야? 응 완전 완전. 어, 너무 예쁘네.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 여긴 왜 이렇게 개방적이야? 식물 못 두겠어요. 렉이 너무 걸려가지고. 아닌가? 기다려봐. 두리번 두리번. 어 예쁜데 이거. 자, 아우 예쁘다. 야 왜 밖에 있는 거 갖고 와? 새로 사. 사기꾼 새끼야. 아 들킴. I am my mom. 아니 님들 제가 뭐 욕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물을 워터파크처럼 막 촤악. 남편 여기 서 있으면 물을 촤악 뿌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해. 어때 자기야 예쁘지? 야 화장실 문도 되게 잘 달았다. 그치? 산수 찹찹찹찹 하고 이제 모닝똥 한번 촥 싸주고 문 닫고 다시 누워야지 이제 누워가지고 아 우울해 아 왜 우울해 아 심심해 다 꾸민 거야 이제? 어 난 다 꾸몄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